안녕하세요. 어드마이어 마이스킨과 바람난 요리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가장 많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과 궁합이 맞는 분들은 따로 있는데요. 효과, 틀림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고 넓은 부위보단 좁은 부위가 고민이신 분, 시간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 천천히 꼼꼼히 자가관리 가능하신 분, 그리고 기대치가 낮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효과가 눈에 바로 보이니까요. 특히나 꼼꼼한 자가관리, 기대치가 낮은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딱지 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 2주간 관리 잘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미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의 점은 한 번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많은 질문들이 바로 첫 번째는 껍질이냐 딱지냐 수포냐 아니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세럼을 꾸준히 바르셨다면 껍질도 딱지도 정답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도 다릅니다. 수포가 생기냐 안 생기냐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짓무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딱지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꾸덕꾸덕해지면서 땡겨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표현을 정정하냐면요. 사실 지금 저 반대쪽 주근깨에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잘한 주근깨라서 넓게 펴서 그냥 발랐습니다. 물론 하루 세 번요. 근데 몇몇 군데가 짓무르긴 했지만 지난번과 확연히 반응이 다릅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 같은 얼굴인데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고민되고 걱정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한 이상 세럼은 꾸준히 촉촉히 발라서 짓무르게 하고 딱지가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세럼을 바르는 순서입니다. 제가 바른 순서를 정리하면 첫째 날부터 짓무를 때까지는 기초, 로션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 세럼 이렇게 발랐고요. 짓무르고 나서 딱지 될 때까지는요. 기초, 자외선 차단제, 세럼 그리고 그 위에 보습 오일을 발랐습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가 오일 타입이거나 보습제가 크림 타입이면 순서를 바꾸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새살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딱지 떼고 난 직후 둘 다 빨갛습니다. 세럼을 2주간 했다면 새살 관리는 2주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운이 참 좋았습니다. 바로 이 100% 말기름 마유크림. 아이들 젖물릴 때 처음 알았고요. 겨울에 아이들 건조 피부에 쓰곤 했는데요. 찾아보니 예로부터 일본에선 화상 상처에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살의 빨간 부분에 자외선 차단제와 마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리뷰를 정리하며 여러분들의 안전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럼에 들어있는 산 성분과 색소가 반응하여 표피층에 가볍게 화학적 화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뻘겋게 되고 화끈거리고 따갑고 그러다가 껍질이 생기고 색소의 농도와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진물이거나 수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상 상처라 생각하면 주의사항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